첫 순서로 교계 뉴스부터 정리해드립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의미를 나누는 성탄절을 앞두고 소외된 이웃과 함께하는 행사가 여러 곳에서 진행되고 있는데요. 한국기독교목회자협의회는 천안 드림학교를 찾아 탈북 청소년들과 성탄예배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탄생의 기쁨을 나눴습니다. 유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충청남도 천안에 위치한 드림학교. 드림학교는 탈북 청소년들의 효과적인 정착을 위해 지난 2003년 우리나라 최초로 설립된 대안학교입니다. 개교 이후 전국의 교회들과 후원자, 정부 등의 후원으로 현재 탈북 청소년 300여 명이 졸업하고 대학과 사회로 진출했습니다. 매년 소외된 이웃들과 함께 성탄예배를 드리고 있는 한국기독교목회자협의회가 올해는 드림학교를 찾았습니다. 한목협은 올해 광복 70주년을 맞아 통일의 전령인 탈북 청소년들을 격려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 함께하는 성탄예배를 마련했습니다. 네, 금년이 광복 70년인데 우리 모든 소망이 평화 통일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탈북자는 미리 앞당겨진 통일의 한 형태라고 보고 이들을 품고 이들과 함께하는 것이 통일을 위한 아주 중요한 그 과제가 된다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이 행사를 더 금년에 하게 되었습니다. 예배에서 메시지를 전한 한목협 상임회장 한한섭 목사는 예수님은 우리의 친구라며 탈북 청소년들이 예수님의 귀한 친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우주를 다스리시고 지배하시고 천지를 창조할 때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그 예수님, 그분이 말 우리 친구로 자칭하고 나셨습니다. 성탄 나눔 시간에는 한목협 회장단이 드림학교 학생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 빨간 꾸러미에 담긴 성탄 선물을 전달하면서 훈훈한 분위기가 조성됐습니다. 드림학교 김용달 교장은 즐거워하는 아이들을 대표해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특별히 서울에서 멀리 떨어진 곳, 외진 곳, 외로운 아이들에게 함께 예배를 드리게 돼서 참 고맙고 특별히 크리스마스 계절에 이렇게 외로운 아이들, 이 학생들이 예수님에게 조금 더 가까이 가는 기회가 되어서 참 반갑고 너무 고맙습니다. 드림학교 아이들은 한라에서 백두까지를 합창하며 성탄예배에 참석한 모두에게 분단된 한반도가 평화통일을 이룰 수 있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한편 한목협은 북한 이탈 청소년을 향한 관심과 배려를 구하며 한국교회와 사회에 드리는 호소문을 낭독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C채널 뉴스 유성훈입니다.